네, 이곳은 저희의 정규 착해 전장입니다. 슬기로운 빅톤 생활 포스터 그리고 1화 첫 번째 이제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뭐 미칠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 아이덴티티와는 또 다른 네, 저희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이 될 건데 이게 이제 흑역사가 될 것인지 비역사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저희를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자켓 찍는 거 맞죠? 응. 잘하네. 아, 소품으로 그냥 너무 얼굴은 그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이렇게 찍는 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들어오면 네, 그래서 배경 받아야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즈를? 자막으로 해석해 주세요. 형 어제 치킨이랑 햄버거 먹었잖아요. 그치, 헬스장. 너 이 카메라가 다 꺼지면 너 죽.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동생이지. 아니 어제 브이앱으로 수빈이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네. 원래 사랑의 매도 사랑인 거야. 아, 난 올게 올곱게 잘하려면 매도 필요한 법이지. 사랑의 표현이 약간 저런 다이. 사랑해 수빈아. 끔찍하다. 수빈이 사랑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수빈이 사랑해. 인위적인 웃음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실된 미소. 아니야. 빅톤은 뭐 하고 오실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텐데 저희의 쉬는 모습 그리고 또 숨겨졌던 그런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수빈아, 넌 여기 서야 돼. 야, 나도 다 머리카락 가고 있어 지금. 더 비참해지는 거야. 지금 너무 좋다. 잘했어. 자, 카메라 살짝 보고 지금 표정 보여주지. 그대로 있어도. 지금 마이크 손톱이 이렇게 넘겨. 아, 진짜.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안경이 됐어. 수빈아, 돌아다니지 말고 딱 한 곳에 있어. 오케이. 저기요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속한 게 있어가지고요. 목소리 뭘 놓고 가셨는데요?
대기를 놓고 왔거든요. 정수빈은 놓고 왔어요. 빠르게 갖고 나와도 될까요? 정수빈이요? 정수빈이요. 정수빈이요. 네. 네.